다이요. 2020년에도 많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죠? 네, 엄청 줄었죠. 1등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1등은 모든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1등부터 10등까지 했더니 자기 학교가 안 나온 친구들 되게 속상해하더라고요. 공동 1등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공동 1등입니다. 모든 학교 다 불러줄 거예요? 네, 다 불러줄 거예요. 좋아요. 대구 동부초, 부산 절영초, 부산 수영초, 시지초, 부산 동명초, 대구 천내초, 대구 금계초, 대구 신서초, 부산 덕양초, 대구 볼리초, 대구 조야초, 대구 서천초, 12. 대구 가늠초, 13. 대구 농공초, 달북초, 계원초, 부산 명동초, 부산 신명초, 부산 서명초, 19. 대구 삼덕초, 울진 후포초, 부산 대저초, 대구 덕성초, 대구 금포초, 부산 주원초, 부산 금명초, 부산 명서초, 부산 동상초, 부산 성전초, 부산 금양초, 을숙도초, 대구 남동초, 부산 중리초, 대구 사수초, 부산 연동초, 부산 남산초, 부산 범일초, 부산 수안초, 부산 연서초, 부산 송운초, 부산 구서초, 부산 명륜초, 부산 창신초, 부산 양성초, 대구 와룡초. 46개 학교가 공동 1등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150개인데 올해는 3분의 1로 줄었네요. 네, 그리고 2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2등은 뭡니까? 부산. 부산. 남산초. 실질적인 제 마음속에 1등입니다. 왠지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네요. 네, 코로나. 마스크도 쓰고 있고 여기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어요. 마스크 스트랩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용영이 점도 디테일하게 살려져 있고요. 와. 제 눈이 처진 것도 디테일하게 살려져 있고. 와, 맞아요, 맞아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네, 비슷하고요. 물론 저보다 얼굴은 작은 것 같아요. 목도 긴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잘생기게 그렸네요. 부산 남산초에 있는 남규민이라는 친구가. 남산초의 남규민. 네. 이게 3학년 친구의 그림 솜씨입니다. 우와, 진짜 잘 그렸어요. 장난 아니죠. 제가 받은 1호 팬아트잖아요. 1호 팬아트. 네, 팬아트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2등. 마음속에 1등. 네, 마음속에 1등이고. 1등은 모든 학교를 다 부르기 위해서 형식. 아, 형식적인 거. 네. 3등은. 네, 3등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부산 신명초. 신명난다. 네, 3학년, 4학년 왜요? 공연을 했는데 1교시에 3학년 1반, 2교시 3학년 2반, 3교시 3학년 3반 뭐 이런 식으로 4번 공연을 하는데 네. 반을 이동하게 가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인형극 틀을 이동시켜가지고 그 반이 끝나면 3시간 5분 동안 이동해서 설치해서 공연. 이동식 공연. 그렇게 반별 공연한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축하드립니다. 신명초등학교.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등은 부산 연동초. 연동초등학교. 네, 첫날은 교실 수업을 하러 갔었어요. 네. 이틀이 남았어요. 2번 더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서 그 나머지 이틀은 콘텐츠 수업으로 전환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는 3일 다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첫날 가고 그 다음날 단계가 올라가서 네. 이제 외부인이 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콘텐츠로 대체했다. 그리고 5등 사인을 해달라고 했던 학교들. 부산 금명초, 부산 달북초, 부산 을숙도초. 와, 대단해요. 네. 저도 사인해주고 싶어요. 네. 사인 만들어야겠다. 손이 안 움직이죠. 손이 안 움직여요. 2020년도 46개 학교를 다녀왔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댓글에 왜 우리 학교는 없어요? 이게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임의대로 10개를 고른 건데 그 안에 못 들어간 학교들이 서운해하는 게 너무 미안했고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난다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네. 학교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가면 아, 이 학교 왔었지, 아, 이 학교 주차장 기억난다, 강당 기억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맞죠? 네, 전 냄새가 기억나요. 냄새.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행복을 찾았답니다. 바이오.